오늘은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 말씀입니다. 매일 한 장씩 예배드리며 한 권의 성경을 마칠 때 참 행복합니다. 부족하지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것 같습니다. 날마다 한 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복음,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 양식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또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두세 증인의 입, 이거는 이 모세 율법에 나오는 거죠. 두세 증인의 증거를 통하여 범죄자를 재판하는 것이죠. 이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세 증인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도 포함하면서도 마지막 날 너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심판, 바로 용서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없는 것, 하나님의 부재, 그것이 바로 죄이며 심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아니하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바로 우리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것, 그것이 심판이며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용서와 은혜와 긍휼을 떠나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도망간 한 마리의 양인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낮고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 지셨지만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능력의 주가 되신 것이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고난당하고 매맞고 낮아지고 약해지지만 이것이 오히려 강함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약하고 낮아지고 고난당하지만 사명을 감당하고 그 자리를 지켜낸다면 이거는 누가 봐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약하고 낮아지고 고난당하는 곳, 바로 그곳, 그 사람에게 바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고난당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유익이 있었다면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야고보 사도도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였다는 거죠. 그 시험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해지는 것, 능력당하고 궁핍, 박해, 곤고당할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의 은혜로 강해질 때라면서 기뻐한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약하고 낮아지고 멈춤으로 주님의 은혜로 강해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난을 당하든지 낮아지든지 뭐 사도이든지 사도가 아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해도 그
안에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이는 버림받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린 자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며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남겼는가 보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큰 일을 이루어도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고난도 실패도 넘어짐도 유익이며 승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해지고 능욕당하고 궁핍당하고 박해와 공고와 시험을 통해서 나를 시험해 보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사람인지 확증해 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죠. 예배 때, 예배 마지막에 목사님이 하는 바로 복의 선언인 것이죠.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축도라 하는 것은 이 바로 복의 선언이죠. 이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약속의 선포입니다. 이 복의 선언은 뭐 목사의 권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설교의 요약도 아니며 뭐 세계 평화를 구하는 것도 아니죠. 뭐 어떤 그 성취, 세상의 성취를 구하는 것도 아니죠. 복의 선언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선언을 목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향하여 값없이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값없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할 때 주님으로 강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열방의 교회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